전해액과 분리막은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 보조금 안 줘요.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 이런 것도 봐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증가율이 좀 완화됐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업종의 70%가 경기민감주예요. 대부분 그래요. 경기 다 탑니다.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전 세계 전망치. 네. 이거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죠. 올해 다시 크게 좀 오를 만한 섹터를 찾는,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찾고 주도주를 찾는 어떤 상황에서 고민을 좀 해보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런 주식들 가운데서 또 지금 많이 빠진 주식들이 있잖아요, 섹터들이.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2차전지 거의 뭐 네네.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이게 다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미 우리가 증권계에서 통하는 말은 한번 작년에 크게 오른 주식은 다시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미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면은 빠진 이유가 성과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어떤 사이클로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2차전지 봤을 때 작년에는 양극재가 어쨌든 포모 현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2차전지 안에서도 사실 유독 양극재만 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양극재가 대장이었죠. 그래서 양극재가 주도주가 되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아, 양극재가 네, 아니고 이미 이제 대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아요. 대시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10배 20배 대시세 나면요. 그다음에는 그런 시세를 안 줍니다. 그냥 철저하게 소외시켜 버려요. 그런 게 많아요. 꼭 그 2차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세 후에.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엔캠이란 기업이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현상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아, 맞아요. 엔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저는 사실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를 봤을 때 2차전지는 저는 엔캠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엔캠을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대놓고요. 미국이 답지를 줬어요. 뭐냐면 작년에 FEOC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우려 외국 집단에 중국을 넣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었냐면 배터리 부품에 전해액하고 분리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해액과 분리막은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 보조금 안 줘요. 그러니까 중국 외 그러니까 중국 걸 쓰거나 미국에서 안 한다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해액과 분리막은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세계 1등 기업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우린 경쟁하는데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죠. 근데 그때는 분리막과 전해액이 같이 움직였는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전해액 회사 중에 엔캠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공장이 이미 있어요. 네.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증설을 많이 해요. 그럼 그걸 본 순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데이터만 보면 답 나와요. 엔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0지가 다 안 좋으니까 같이 빠져있던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한 두세 배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한 세 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2차전지 내에서도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2차전지가 다 가기는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잘 선택하면 또 그 주도주를 내가 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 어떤 걸 내가 할 거냐 요걸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전해액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해액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할 필요 없고 그럼 전액 다음 뭐냐? 저는 그 분리막으로 가요. 아, 분리막. 왜냐 분리막은 똑같은데 뭐 왜 분리막은 못 갔냐면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엔캠은 있는데 근데 분리막 회사들이 아직 미국에 공장 짓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올해 한다고 봐요. 올해 할 거야. 왜냐면 미국에 지어야 돼요. 중국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엔캠하고 다 똑같은 길을 가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설 발표를 언제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회사만 알겠죠. 그럼 그거 할 때쯤이면 주가는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미리 저는 선점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분리막 회사들이 그 다음 타자가 좀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만 하면 정책하고 데이터 분석하면요. 답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 정책과 맞물려서 미리 준비하시면 저는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닥 찍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근에 그 뭐 LG 엔솔도 그렇고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렇죠. 실적이지만 1분기가 바닥일 거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미 다 주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 이런 것도 봐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증가율이 좀 완화됐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도 너무 우려하지 말자. 다만 양극화, 정말 이제 2차전지도 양극화 정말 심해질 것 같아요. 계속 또 엔캠처럼 달릴 수 있는 말은 또 나올 거고, 못 가는 기업은 계속 못갈 수도 있고, 어떤 걸 선택하냐가 이제 투자분들이 찾아내야 될 그런 좀 몫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리막과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그 SKIET 테크놀로지가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빠졌죠. 그때 자조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린 일본에도 뒤지고 아, 뭐 시장이 그뭐 별로 그렇게 비전이 없는, 그래서 정말 이거 잘못 상장했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분리막은 우리 저 SKI 테크놀로지 이거 말고 또 다른 회사들이 있나요? WCP 두 개예요. WCP.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인데 아마 비상장 중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회사도 아마 상장을 할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 딱두 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종목은 적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이 거의 최강 중에 아, 그래요? 하나예요. 중국에서 1등 하는 게 제가 알기로 창신 신소재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1등인데, 근데 워낙 중국 시장 크니까요. 당연히 1등 하는 거고.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장치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이게 꺾이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은 또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결국엔 2차 전지의 주도주는 누가 만드냐? 미국이 만들어줘요. 미국 정책에. 그래서 엔캠이 이번에 갔던 것도 미국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리막밖에 없어서 불리면 SKI 테크놀로지 WCP, 그건 뭐 각자 선택의 문제인데, WCP는 거의 삼성에만 납품을 합니다. 거의. 그게 좀 특징인데, 삼성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증설 발표를 언제 할지 그걸 저도 모르니까, 증설 발표를 해야만 좀 본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미국에, 아마 미국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중국의 동향을 보면은 뭐 흑연 수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음극재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부각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실리콘 음극재니 그러한 흑연이 없이도 아니면 뭐 인조 흑연과 관련한 이러한 것들, 이런 음극재라든가 이런 쪽이 뜰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음극재는 물론 실리콘 음극재가 대체를 할 텐데, 이거를 좀 아시면 돼요. 보통 흑연을 쓰잖아요. 흑연에 실리콘 음극재를 한 5%만 첨가할 수가 있대요. 많이 첨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정성 때문에 실리콘을 다 놓잖아요.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충전할 때. 그래서 실리콘은 일부만 들어가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 커지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솔 케미칼, 또 대주전자재료, 그렇죠. SKC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25년에는 실리콘 음극재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는데,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이 지금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양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 이제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쯤에. 1년에서 1년 반 후면 대량 생산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1년 후면 올해 말이에요. 1년 반이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이 아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들어갈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야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요. 주행 거리가 좀 늘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무거운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때쯤 되면 기술 개발이 더 돼가지고 실리콘 음극재가 더 효용성이 저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다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좀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도 좋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음극재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음극재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기밖에 없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어쨌든 음극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인지도는 있지만, 음극재는 양극재랑 다르게 너무 중국이 다꽉 잡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고민도 그거예요. 음극재는요, 중국을 배제하면 지금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밸류체인이. 너무 거기가 꽉 잡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그래서 음극재 쪽에서는 수혜받을 기업이 지금 마땅히 좀 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실리콘 음극재인데 그거는 올해 하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투자자들과 또이 시장을 확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로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 SDI도 이미 시험 생산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도 먼 훗날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뉴스가 자꾸 혼재가 되니까 좀 헷갈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뭘 개발했다. 초전도체도 똑같잖아요. 발견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아 이거 바로 상용화 되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힘든 게 이 제조업입니다. 하나를 연구실에서 성공을 해도요 실제 양산은 다른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는 누구나 만든다. 100만 개 만들어 봤냐? 못 만들어. 양산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양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 지금 100만 대 만들고 싶겠죠. 만들었어요 한두 대. 근데 대량 양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려면 전고체도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전고체도 이미 개발을 뭐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험실 말고 그걸 배터리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것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이미 도요타도 이미 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도요타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도쿄올림픽에 영상 하나 공개한 게 있어요. 그 차를 운행해서 가는데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 넣어서 가는 차가 있는데 잠깐 운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뭐냐면 그거 대량 생산했으면 나왔어야죠.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 걱정은 할 필요는 없고 하긴 해야죠. 꿈의 배터리 맞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앞서가니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용화 시기는 27년, 28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가 되긴 어렵고 근데 나오더라도요 가격도 중요해요. 그렇지. 너무 비싸버리면 그건 대중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문제도 있으니까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는 대세가 되기에는 좀 먼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2차 전지를 형성하고 있는 섹터를 형성하는 그 관련주들 네. 이 가운데서 발생하는 미국발 뉴스 이슈 이런 것들과 연계를 네. 하면서 주도주를 찾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다 그랬어요. 그래서 LG엔솔이 셀 3사 중에 제일 대장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보면 왜 그러죠? 미국의 공장이 제일 많은데 IRA 법안 통과되자마자 누가 봐도 이거는 2차 전지 호재였잖아요. 미국의 공장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 봐도 LG엔솔이 제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 보면요 다 미국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의 수혜가 뭐가 되느냐 이거를 그래서 테슬라의 동향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2차 전지에 저는 힌트가 된다. 그래서 뭐 지난 6개월 동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잘 공부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다음 2차 전지 주도주 뭐가 될까? 또 제2의 엔캠이 뭐가 될까? 이거를 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책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알아야만 된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를 다루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전 사이클의 주도주는 피하라.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 네. 작년에 주도주로 10배씩 시세 났던 건 다 이상 될 수 없다. 안 돼요. 근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 예전에 그렇게 올랐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오르면 아, 그러니까 그 중에 유일한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아예요. 기아. 기아가 12년 전에 차화정 장세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자동차하고 정유주가 막 날아가던 장세가 있었어요. 그때 기아가 주가가 한 7, 8배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나서 기아도 역시 어떻게 됐냐면 한 5, 6년을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거의 10년 만에 다시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아만 다시 전고점을 회복했지 기 이전 사이클 주도주가 회복한 경우는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 너무 강력해요. KMW 기억나시죠? KMW가 그렇죠. 8만 원인가 갔던 걸 기억나고 8배 올랐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지금 만 원대인데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어마어마한 빅사이클이 오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빅사이클이 1년 단위로 오지는 않아요. 아 네. 거기에는 또 그 위쪽에서 물려있는 매물대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또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뭐죠? 대부분 주도주가 중간재입니다.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기아는 그래도 소비재죠. 그렇죠. 그거 다시 갔어요. 근데 대부분 부품 회사, 중간 장비 이런 회사들은 결국엔 다시 전고점 뚫기가 쉽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어떤 주도주를
새해 들어서 찾고자 한다면 과거에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좀 신선한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진 걸 찾아라. 그런 데서 찾으셔야 결국 거기서 저는 성공한다. 그 한국 주식시장이 알아야 되는 특징 가운데 한국은 거대한 경기 민감주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죠? 아, 우리나라 업종의 70%가 경기 민감주예요. 대부분 그래요. 경기 탓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아닌 줄 알았지만 2차 전지도 똑같죠. 글로벌 경기 꺾이고 금리 높아지니까 그냥 바로 타격 받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차를 안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다 경기에 민감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중간재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몇몇 기업들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우리 누구나 소위 내수회사들. 네. 아니면 제약회사들 중에서 바이오 말고 우리가 꼭 뭘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판매하는 회사는 경기 안 타죠. 그러니까 몇몇 회사 제외하면 다 경기 민감해요. 경기를 안 탈 수가 없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 시총 큰 기업들은 중국 경기에 좀 민감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한국이 증시가 좋았던 경우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번이 좀 독특한 거죠. 이번에 저 PBR 때문에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중국 증시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1월에 안 좋았던 것도 사실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보실 때는 경기가 일단 좋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근데 다행히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전 세계 전망치를. 네. 이거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든 경기 민감주의 어떤 특성상 세계 경기가 나쁠 때 그때 사고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맞아요. 좋을 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 너무 좋을 때는. 네. 그러니까 좋아지는 초기 국면도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가 올해 좀 안 좋을 걸로 봤는데 지금 전망치들을 올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안 좋았잖아요. 중국과 여기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기 국면은 상관없는데 이런 거죠. 막 수출 증가율이 막 40%, 막 30% 이러면 너무 좋죠. 역대급 수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조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막 암울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준비에 들어가는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행운의 77.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